백골살이 이제 좀 피를 많이 흘릴 수 있는 살, 남의 피를 항상 봐야 되는 살로 이렇게 치부를 많이 합니다. 이건 원래 잘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이 백골살이 드는 운기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가시면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저희 지난 영상 중에 백호살에 관련된 영상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네, 그 백호살 정말 무섭잖아요. 네. 그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비방법 같은 게 있는지. 우리가 흔히 이제 비방법을 찾기 전에 이 백호살이 이제 좀 피를 많이 흘릴 수 있는 살, 남의 피를 항상 봐야 되는 살로 이렇게 치부를 많이 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직업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직업적인 형태로 이 백호살을 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남의 피를 봐야 되는 직업이 흔치 않았죠. 근데 옛날에 보면 이제 백정이라고 하죠. 백정. 동물의 피를 잡고 고기를 잡는 사람. 살생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하천한 직업으로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백호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삶에 풍파가 많습니다. 계속 피를 봐야 되니까 얼마나 항상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의사분들 이렇게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투 하신다거나 뭐 눈썹 반영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피를 보면서 백골살을 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또 적성에 맞으면 그 일을 하는데 백골살이 있다고 해서 다 그 적성에 맞게끔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직업을 못 가졌을 때 이제 비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살들을 이제 뭐 보통 기도 정성이나 공덕을 좀 쌓아서 보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다스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것도 뭐 형편이 안 되시는 분,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금전적인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셀프 비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원래 잘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가 이제 이 백호살의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남의 피를 보지 않으면 내 피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피를 봐야 되니까 뭐 이렇게 뭐 피가 나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다치지 않고 미리 내 피를 봐버리면은 비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내 피를 어떻게 내면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비방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이 백호살이 드는 운기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헌혈을 하시면 됩니다. 헌혈을 하면 내 피를 쭉 뽑죠. 이게 백호살의 원리랑 똑같이 이렇게 내 피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말들이 많아요. 이렇게 헌혈을 하면 몸에 안 좋다. 뭐 아니면 헌혈해봤자 뭐 이 피를 뭐 비리가 많다. 막 그런 이제 그런 단체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하면은 피를 이렇게 헌혈을 하면은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액땜을 하는 거니까 이런 운기가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근처에 가셔서 좋은 일도 하시고. 백호살도 비방하시고 헌혈하면 요즘에도 뭐 영화 예매권 같은 거 주나요? 저는 옛날에 영화 예매권 같은 거 주고 그러면 그걸로 영화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서 좀 비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늘도령이 말씀을 드려봅니다.